하다 보니까 부산교통공사가 자신의 진영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되고요. 아, 하나들 연결이 됐습니다. 기반이 열렸습니다. 15분에 먼저 앞서 나가는 팀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김민준 선수가 빠르게 뒷공간을 잘 침투를 했었고 침착한 마무리로 이번 리그 시즌 1호 골을 넣으면서 마스고리 골을 터뜨렸습니다. 쿠팡 플레이 데뷔 무대를 가지는 K3 그 첫 번째 득점도 바로 이 선수 김민준이 만들어줍니다. 김민준 선수 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대로 뒷공간에 잘 들어갔었고요.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김민준 선수도 U21 자원인데 사실상 거의 뭐 U21 자원이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의 선발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뒤쪽에서 한 번에 넣어놓은 패스도 너무나도 질이 좋았고요. 유니폼을 비에 흠뻑 적시면서 기쁨을만 킥하는 김민준입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김해시청 축구단이 공격을 하고 있었지만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김민준 선수가 이 단 한 방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는 데 성공했습니다.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정면에서 올라가는 김해시청 왼쪽 연결해줍니다. 배진우 두 명을 앞에 놓고 가운데 내줬어요. 한 명 수비 제쳐냅니다. 땅볼로 뒤쪽 내주고 슈팅! 후반 61분 동점골 터뜨리는 김해시청! 스코어 1-1 균형을 맞춥니다. 역시나 후반전에 계속 공격을 시도하더니 결국에는 김해시청 축구단 동점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장한영 선수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전보민 선수의 왼쪽 측면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장한영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장한영 선수가 멋지게 오른발 슈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장한영 선수의 득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프론트로 정확하게 밀어 넣었었고 여기서 3자 패스 연결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장한영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결국에는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이창훈 선수가 이렇게 되면 김해시청 소속으로 첫 번째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창훈 선수의 침착한 후방으로 넘겨줬던 패스 장한영 선수 놓치지 않으면서 본인의 표건이 좁은 공간 전지 패스 연결됐어요. 장한영 다시 한번 장한영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장한영의 멀티골. 결국에는 김해시청 축구단 역전까지 기록했고 그 역전의 골은 장한영 선수가 멀티골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윤석유 감독의 용병술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 후반전 65분 이제 앞서 나가는 팀은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장한영 선수는 이렇게 오늘 경기 멀티골을 넣으면서 12라운드 경주 한수원전 이후로 두 번째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최고조의 득점 컨디션을 보여주는 장한영 오늘 경기 본인의 시즌 6호 골 그리고 7호 골까지 터뜨립니다. 앞쪽에서 장한영 선수가 왼발 각도를 이미 보고 있었고요. 허전 골키퍼가 반응을 먼저 한 것을 보고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5호 골과 6호 골이죠. 정정을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시즌 6호 골을 장식하는 장한영. 오늘 장한영 선수 역시나 선발에 왜 자신이 선발인지 증명을 하고 있어요.